아이스크림 미디어 공모 주창학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전국 초등학교 93%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기업인데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이 계열사예요. 시공테크라는 같은 최대주주를 두고 있죠. 주요 매출로는 교과서와 몰이 있는데요. 초등 교과형 도서가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사들이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교구나 디지털 컨텐츠들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8월 9일부터 16일, 공모 청약은 8월 21일부터 22일, 환불일은 8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32,000원에서 42,000원이고요.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615,000 주에서 738,000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20주를 청약하셔야 되는데 공모가 최상단 기준 증거금은 402,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온라인 전용 청약 등급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 청약 한도는 15,000 주에서 18,000 주 사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2,000원, 오프라인 5,000원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1,306만 주이고 그중에서 보유해수된 물량이 817만 주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490만 주가 되겠습니다. 보유회수 해제일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최대 주주의 물량인데 상장 후 6개월 차에 35.88%가 풀리고 상장 후 18개월이 지나면 26.64%가 해제되게 됩니다.